자, 퍼펙트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상 이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이맥스 굴에서 맥스 다이맥스 굴에서 배틀하는 것만 배틀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다. 아, 본다로 해야겠죠.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지가르데를 잡았는데 영상 배틀하는 거를 안 본다로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. 자, 여기 가시면은 여기 가면은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다 있어요. 지금 카프나비나 하고 솔가리어 뮤츠 이건 다 있어요. 자, 보실까요? 제가 알기로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게 뭐야 이거 왜 이게 다 박살이 났네. 경골 민호 다 박살이 났네. 이게 지금 민호가 했는데 자 보시면은 뮤츠 이거 민호가 바꾼 거예요. 염치로 뮤츠예요 여러분들. 뮤츠 보시면은 이거 사자레오 솔가레오 맞죠? 여기 카프나비나 다 있죠? 예, 다 있는 거예요. 다 잡았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일단은 한번 잡은 전설을 한번 잡으면은 또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.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먼저 카프나비나부터 해보겠습니다. 잡은 적 있으시네요. 오 나오네. 만나더라도 잡을 수 없죠. 그쵸 여러분들. 만나도 잡을 수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이기는 것만 보겠습니다. 네. 혼자서 도전. 자 여기서는 저는 여러분들 최면술 좋아요. 최면술 이 고스트 최면술 좋고요. 예, 저는 그면 고스트 최면술 때문에 고스트 하겠습니다. 최면술이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한번 최면술을 하고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 기술입니다. 저는 상성 같은 걸 잘 모르니까, 예, 저는 제가 이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여기가 제일 낫겠네요. 이쪽에 물로 가겠습니다. 물. 민호는 아마 격투로 갔을 거예요. 네, 민호는 격투에서 그 기술이 그 싫은 소리 기술인가? 네,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으러 다니거든요. 네, 자, 저요. 자, 두 가지. 가라 고스트 다이맥스 에너 다이그레스 갑니다. 먼저 일단은 다이맥스를 할 때는 먼저 다이맥스를 하는 게 좋아요. 예, 네, 왜냐면 지금 이 턴을 놓치면은. 다이맥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맥스를 할 때는 그냥 다이맥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맥스가 끝났을 때 뭐 최면술 같은 거 기술을 쓰면 좋죠. 지금은 다이맥스를 할 시간입니다. 특히나 이렇게 효과가 굉장한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을 때는 먼저 다이맥스를 하는 게 좋아요. 동료들이 잘 싸워줘야 돼요. 다이그레스 와 우와 한 방에 끝이네요. 와 대박이네. 야, 고스트 대박. 와, 고스트 대박입니다. 한 방도 안 맞았죠? 우리 동료들하고. 그쵸? 네. 야. 이거는 뭐 잡으나 안 잡으나 여러분들 마음인데, 저는 무조건 잡습니다. 무조건. 어차피 나중에 이제 배틀이 끝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뭐 여기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최면술보다는 좋은 건 없어요. 네. 물론 뭐 최면술이 좋은 건 아니지만. 자, 여기서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는데, 자, 볼게요. 어차피 길은 같고 여기로 가면은 이 박사의 연구 때문에 그 포켓몬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강철로 가겠습니다. 네. 지금 팀원들 포켓몬이 꽤 마음에 들어요. 네. 강철에 가면 쌍검캐 다이맥스 못 써요. 이때 이 최면술을 써야 됩니다. 처음에 지금 효과가 굉장한 것도 있지만 우와 대박. 자, 최면술을 먼저 때립니다. 그러면은 최면이 걸리면 야 이거 좋습니다. 이래서 이게 최면술이 좋은 거예요. 이게 걸리면은 한 두 번 턴 할 때까지 잠에서 못 깨요. 최면술이 꽤 좋은 기술이에요 여러분들. 이게 근데 이제 안 걸릴 경우도 있는데 걸렸다 하면은 일단 잠이 들어가지고 예, 정신 못 차리죠. 잠 이때 이제 저기서 효과가 굉장한 걸로 때리고 와 이거 엄청 세네요. 예. 다음에 병산천벌 끝. 네. 이런 식으로 포켓몬들 중에 포켓몬들이 이제 다 각기 다른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중복으로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. 예. 많이 하다 보면은 기술들이 이제 좋은 거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옵니다.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저는.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고 지금 팀원들이 와 여기 지금 다 좋습니다 팀원들이.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. 노멀로 가면은 또 박사 연구 때문에 이게 바뀌니까 차라리 도구로 가겠습니다. 도구로. 예, 도구로. 아마 이번 싸움에서 또 다이맥스를 쓸 수 있을 거예요. 또 한 번
최면술이 걸리면은 또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최면술을 먼저 때립니다. 악기아래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. 아래가 최면술. 아 이게 안 먹히면은 이렇게 안 돼요. 아 이게 먹혀야 되는데. 종료들은 지금 엄청 잘 때렸는데 일단 저는 그러면 다이맥스를 써야 돼요 무조건. 죽으면 안 되니까. 다이맥스 턴에서 바로 못 쓰면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놓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. 돼지. 막대하루 엄청 좋아요. 다이사이코 끝나라 여기서. 끝나라. 으아, 좋았어. 완전 좋습니다. 그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저는. 이번에 약간 제가 좀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. 네. 이제 넘어가면은 열매로 에너지가 찰 거예요. 이제 저는 당연히 안 바꿉니다. 예. 보통은 이제 바꿔서 이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매 때문에 고스트가 굉장히 좋아요. 예. 자 갑니다. 자 가자. 가자. 먼저 체면술 들어가야 합니다. 먹혀야 돼요 이게. 안 돼. 아 이럴수가. 나를 먼저 때리다니. 안돼. 아 이럴수가 진짜. 와 에베트. 아 좋아요. 아피나 그 악비아르 오물폭탄 독 걸리면 좋습니다. 독폭 걸려야 돼. 안 걸렸네. 아니 안 돼. 어우 지금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. 다 응원해줘야죠. 그렇죠. 자 죽으면 안돼. 누군지 모르죠. 악비아르 죽지마. 악비아르가 지금까지 엄청 잘 싸웠는데 악비아르 어떻게. 악비아르 두 번 죽었습니다. 이제 두 번 더 죽으면 안 돼요. 오물폭탄 좋아. 파 독 걸려요. 독. 아 독이 안 걸리네요. 아이언헤드. 오우 완전 좋습니다 지금. 동료들이 너무 잘 싸워요. 자 제가 나와가지고 고스트가 나가서 지금은 최면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이제 한 대 때리면 되니 끝이기 때문에. 자 바로 병산청매. 지금 위험을 감지했죠. 카프나니나 지근거리기. 아 그거 지금 갖고 안되죠. 자 사이코 쇼크. 안돼 죽지마. 좋았어 버텼습니다. 자 일단 병산청문 끝이다. 한방 남았어요 한방. 자 오물폭탄 끄. 역시 깼습니다. 자 어차피 못잡아요. 있으니까 잡지는 못합니다. 깬거죠 여러분. 이 깨는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 높은거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여기서 땅금키를 가져왔어요. 땅금키를. 그러니까 민호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그 이로치 미로치가 나온대요 여러분들 운 좋으면은. 예. 자 여기까지 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. 재밌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배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 이거 이겨서 안 돼요. 아 이거 이제 나 맞으면 끝인데. 안 돼 제발. 누구한테 도는 거야. 아 못 깼습니다. 아 또 가래요. 이럴 수가. 아 또 가래요. 넌 다음에 내가 깨겠다. 분하다. 뭐냐 이거. 여러분들 미로치 미로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. 제가 이거 미로치 나왔어요. 미로치. 와 대박. 여러분들 크리만 이거 미로치 나왔습니다. 미로치 대박입니다. 와 크리만 미로치 나왔어. 대박. 와 대박입니다 이거. 여러분들 미로치가 와 여러분들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. 미로치 나올 확률이 극악, 완전 초극악이에요. 초극악. 안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, 여러분들. 미로치 나오면. 자, 튜. 아, 이거는 여러분들 미로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은, 이거는 미로치가 아닌 것 같아요, 느낌이. 지금, 왜냐면은,